이어서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펼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6곳 중 3곳은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국 특파원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는 6군데가 꼽힙니다.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네바다주 등 미 대선 때마다 판세를 좌우했던 주들입니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들 경합주 중 3곳이 초박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지아주와 네바다주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48%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의 비슷했고 펜실베이니아주는 아예 두 후보 모두 47%로 동률을 보였습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간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각각 50%와 48%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5%포인트가량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에서 49%로 해리스 부통령을 역시 5%포인트 앞섰습니다. 박빙 승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인해 총기 규제 문제가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And it's just outrageous that every day in our countr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parents have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worried about whether or not their child will come home aliv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기 규제에 반대 입장이지만 자신도 지난 7월 총격 사건을 당한 데다 이번에 다시 조지아주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